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고요.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죠. 일종의 열과 같습니다. 이 열은 어, 누구나 갖고 있죠. 이스튜의 조명을 모두 다 끄더라도 여러분의 움직임, 세세한 얼굴의 모양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 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놀이 종종 하잖아요. 이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놀이요. 거울놀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기술 중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이 거울놀이 같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이 기술. 오늘의 강연자 모셔서 대대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재관 대표님 함께 만나보죠. 제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마술은 아니고요. 그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의 그한 장면을 재현을 해본 겁니다. 제가 뭐톰 크루즈처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동장이식과 사용된 동장이식과 관련된 부분에 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무대 로 오실게요. 저,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갑자기 손으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마이무라시나 네. 뭐뭘 하시는 건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이 동작과 관련된 오늘 주제를 얘기해주려고 이렇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따라하신 거죠. 네네. 어, 제가 봤을 때는 탐 크루즈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겸손한 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laughs> 예. 네. <laughs> 이 동작 인식이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굴치의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요 좀 네네. 궁금해졌거든요 네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도대체 왜이 기술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목욕탕이나 이런 어떤 매표를 하는 곳에 가서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티켓을 발행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자동으로 티켓을 발행해주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 할인, 또 성인, 어린아이, 요금이 다 다르죠. 예, 또 남녀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쓰기만 하면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알고 서 있는 사람이 연령이 어떤지, 그런 것도 자동으로 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먼 미래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인식하고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묶어서 우리는 동작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동작을 인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인식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체, 머리, 팔, 다리를 인식하고, 각그 사람의 관절이 있죠. 관절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손이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는지, 그 각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런 위치 정보에 대한 3차원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동작인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작 인식이 사람의 신체만 인식하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많이 쓸수 있는 것이 손가락입니다. 네, 손을 단순하게 쥐었다 폈다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손가락의 움직임, 손가락을 몇 개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예, 뭐그 기업의 자동차에서 주행 중에는 음성 인식이 좀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저 전자 가전쇼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던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안면 인식입니다. 각각 사람의 얼굴에 비례는 다르죠. 눈또 광대뼈가 튀어 나오거나 또 미간이 좁거나 또 이렇게 콧대가 좀 높거나 낮거나 그 각도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또이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지 아니면 우울한 표정인지 놀라는 것인지 기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표정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그 동작인식 중의 한 분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어 떨어진 몇 미터의 거리에서 사람의 맥박도 잴수 있습니다. 그히 이제 손에 차야지만 알수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을 했고요. 좀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만 여러분의 뇌파도 바로 동작인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동작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러한 기계는 어, 대부분 이제 카메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작인식은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사람의 신체인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이것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조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해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은 어, 누구나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스드의 조명을 모두 다 끄더라도 동작 인식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도 여러분의 움직임, 세세한 얼굴의 모양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근데 물체에 따라서는 빛이 좀 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 적외선을 방출하는 적외선 프로젝터라는 것과 그 적외선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한 쌍을 이루어서 어,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보조적으로 칼라 카메라가 묶여 있어서 동작 인식 센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작 인식 센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기술입니다. 오래된 기술인데 왜 최근에 이러한 기술이 각광받고 관심을 갖는가? 예, 그것은 과거에는 이 동작 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 또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이것을 대중화한 계기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어느 게임 기 회사가 게임기에 동작 인식 카메라를 악세사리로 출시를 했는데요. 희한하게 게임기 숫자보다 그 악세사리가 더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동작인식용 센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센서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센서를 그렇게 게임기 액세서리를 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퍼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동작인식 센서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맨 처음 생각될 수 있는 게 게임이겠죠. 과거에는 게임을 어떻게 했나요? 방향키 그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작 인식 센서가 들어간 게임이 나오면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달리는 게임이면 실제로 제자리에서 뛰어야 됐고요. 볼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 동작을 해서 볼링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하셨는데 손끝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정밀해졌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이라는 게 현실처럼 하게 되게 이른 겁니다. 자, 그럼 게임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광고 분야입니다. 어, 길거리에 보면 광고판 많이 있죠. 거기에 멀리 사람이 있으면 글자를 크게 보여줍니다. 가까이 오면 점점 글씨가 작아지죠. 그리고 화면에 위를 보고 있는지 아래를 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몇 초간 머물렀는지, 어떤 컨텐츠에 이 사람의 동공이 반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량이라고 표현하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이 서 있으면 모델의 모자를 받는지, 가방을 받는지, 신발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수준에 이르르고 있고요. 현재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또 그런 광고 분야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이 쓸수 있는 분야가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 비오면 체육 수업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체육 수업도 안에서 할수 있고 또춤 추는 것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겠죠. 예. 그러면 체육 수업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지구본을 돌린다 하면 지, 실제로 학생이 나와서 손으로 지구본을 돌려보는 거죠. 어느 나라를 찾아봐 하면은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그 나라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면 실제로 학생이 나와서 그거를 인터랙티브를 하면서 서로 쌍방향의 교류를 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쓸수 있는 자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에만 쓰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의료 분야. 우리 원격 원격 의료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원격 의료는 뭐~ 간단하게 체온 정도나 맥박 정도 재고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그 정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동장 식을 이용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원격 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물리치료를 원격 의료로 할수 있을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옆에 안 계신데 불가능하겠죠 근데 자기 팔을 자기가 직접 움직이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한 것과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는지 얼만큼 운동량이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저장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격의 의사가 그걸 보고 어떤 새로운 진단을 내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손을 움직인다 하면 환자분이시라면 이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리고 또 정확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할 텐데 정상적인 분들은 똑바로 움직일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내 팔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이미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 안내 시스템 같은 경우입니다 기존의 안내 시스템은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누르는 형식이 많죠 터치스크린 근데 화면을 누르면 볼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져서 굉장히 큰 스크린도 엄청나게 큰 전광판도 간단한 손동작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보안 자, 우리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얼른 앉아서 뭘볼수 있죠. 예, 그거는 지금의 기술로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동작 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앉아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사람 금방 앉았던 사람이 아닌 거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바로 로그아웃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간단하게 응용하는 겁니다. 예, 이거 외에도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에 많이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 동작 인식 기술입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도 굉장히 예 네, 맞네요. 그, 여러분들 동작 인식 제가 이제 분야도 설명드리고 센서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래도 직접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그 동작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어, 왼편에 보시는 영상은 적외선 영상입니다. 이 스튜의 불을 모두 다 끄더라도 네, 저 영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고 있죠.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식을 잘 하고요. 그 손을 제가 주었다 폈다 하면 예, 이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것도 잘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어, 손가락을 인식하는 건 없습니다만 손가락도 인식을 할수 있고요. 센서를 좀더 가까이 되면. 제 얼굴에 어, 이렇게 뭐가 난 것까지 전부 다 보일 만큼 아주 정밀하게 어, 스캔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 눈에뭐 깜빡임이라든지 또 윙크하는 거, 또 눈동자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고요. 얼굴의 그 각도,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을 전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작 인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동작인식 시연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왜 동작인식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관심도 갖지 않을 텐데 많은 기업들이 동작인식과 관련된 그런 뭐 광고도 나오죠. 이게 왜, 왜 동작인식에 관심을 가질까요? 자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과거의 컴퓨터는 키보드로만 명령을 치는 형태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돼있었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마우스라는 게 등장을 하고 화면이 그래픽으로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게 됐죠 지금은 터치스크린 쓰고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예 근데 과거에는 다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검은 화면에 이 흰색 글씨 이렇게 입력해서 그렇게 해서 썼었단 말입니다 사용자들은 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것을 원하지만 사용하는 입력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예,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지금의 그 여러분 컴퓨터를 쓰시는 그거의 다음 세대를 NUI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atural User Interfac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 Natural User Interface라는 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움직였다면,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번 조작하지 않아도 쉽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푸드코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그런 걸 시켜, 그 티켓을 뽑아서 그걸로 푸드코트에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서 섰더니, 기본 메뉴가 아니라 중국 음식 추천을 쭉 해주는 거예요. 신메뉴 이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NUI입니다. 기존에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선택을 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시대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단순하고 편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NUI를 구성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몸에 안경을 쓰거나 시계처럼 작착하는 접촉형 접 어, 접촉형. 장비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여러분의 맥박이나 동작인식이나 음성인식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을 비접촉형, 그것은 큰 의미의 동작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쓰이겠습니까? 접촉형 장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종류가 너무 많고요. 개인들이 우리 스마트폰처럼 다,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고가고 취급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데 동작 인식은 어떤 뭐 모니터 앞이나 길거리에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쉽게 쓸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동작 인식이 보다 빨리 NUI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다양한 동작 인식 센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 규모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구글, 인텔과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소형 동작 인식 센서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제조를 한다, 기계를 만든다는 건 잠깐 뭔가를 하고 지나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조 시설을 만들고 설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 생산을 한다는 건큰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모 패드를 만드는 회사는 동작 인식 센서의 세계적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모 회사의 패드에 동작 인식 센서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 방송에선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껌 사시면 껌한 통이 들어 있죠. 거기서 껌한 개를 뽑으면 그 정도의 두께와 크기와 면적으로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드 같은데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미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이제 동작인식 센서와 그 NUI, 뭐 다양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편하게 뭔가를 쓰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 키보드에서 마우스를 쓰고 터치를 쓰는 건 사용자들이 점점 편하게 쓰기 위한 거죠. 많은 분들이 동작인식 기술을 쓰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지 않고 할 것이다. 그럼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키보드를 처음부터 썼지만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겁니다. 빈도가 줄었을 뿐이지 키보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계속 쓸 겁니다. 다만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손짓 몇 번으로 뭔가를 키고 끈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NUI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동작인식 기술이고요. 그러한 동작인식 기술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보면서 좀 신기하다, 신기하다면서 하 봤는데요. 강연 시작하시면서 이 매표소에서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또 연령대도 맞출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동안인 사람은요? 노안인 사람은 어떻게요? 아, 네. 뭐 생긴 거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도 구분 가능할까요? 아, 예, 이게 100%는 아니고요. <laughs> 그 연령을 구분하는 건약한9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남녀를 구분하는 건7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사람 눈으로 네. 구분하기 힘든 정도는 그럼 컴퓨터도 힘든 거겠죠? 아, 네. <laughs> 네 그냥 무수개 소리로 질문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동작 인식 시스템, 이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어디 계시나요? 뒤를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방청객분들이 뒤에도 계세요. <laughs> 네. 지금까지 키네트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대중적으로 이렇게 키네트 센서를 잘 접할 수 있는 경우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어, 일단 그 그게 있는지를 모르게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그 일반인들이 보고 쉽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숨겨놨죠. 예 네, 숨겨놨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좀 어려운데요 그 지하철에 가보시면 지하철 위에 구멍이 이렇게 두개 뚫린 그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구멍이 두개 뚫린 건 하나는 적외선을 방출하기 위한 거고 하나는 적외선 감지하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대부분 구멍이 두개 뚫린 그런 어떤 광고판이나 그런 걸 보셨다면 대부분 동작인지 센서를 내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이 두개 뚫렸는지 하나 뚫렸는지 오늘 네. 오셨던 분들은 다 유심하게 유심히 보실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또 어디 있으신가요? 저기 아까 안 하셨던 분들. 아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 TV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전망이나 그런 계획이나 개발하시고 있는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잘 해주셨고요. 그 그 제가 앞에 얘기 드린 사례의 거의 대부분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국방과 관련해서도 동작지 센서로 어 신문을 검색해 보시면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많은 그 TV 같은 데도 동작지 센서가 많이 내장돼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같이 개발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올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컴퓨터를 마우스가 아니라 간단하게 앉아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듣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laughs> 자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좀 회사 다니다가 이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랙티브 게임 같은 거를 많이 접해봤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키넥트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직접 체험을 해본 결과. 어, 한 사람, 거의 한 사람 위주로 되고, 여러 사람은 인식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적외선 프로젝터가 위에서 쓰지 않는 이상은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키넥트당 보통 몇 명의 인원을 소화할 수 있고, 얼마 정도의 거리를, 얼마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게임을 순조롭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 업계 종사자가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좀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네, 그 특정 회사 제품을 얘기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말씀하신 특정 회사 제품의 경우에는 50cm에서 3.5, 4.5m의 인식 거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안면 인식은 약 10억 개 정도를 잡기 때문에 그, 그 안면 인식은 굉장히 정확하고요. 현재 6 명의 그 골격 인식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까지는 그 손가락까지 아주 자세하게 잡아내고 있고요. 어 이게 그 이미 2년 전에 출시했던 센서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기능이 더 많이 추가가 돼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직접적이어서요. 대답도 정확하게 숫자까지 알려주시면서 정확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동작 인식 기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우리 고정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동작 인식 기술을요 게임에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봤었는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자 사과 나무 밑에서 알려드리는 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은 좀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재밌으셨어요? 네. <laughs>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